내가 오늘 식당에 일하러 나갔더니 일 그만하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제사상 준비 잘하라고 이거 주더라고. 아니 사장님 이걸 왜? 야! 너 꼬리 쳤지? 너 사장한테 꼬리 쳤지? 뭐? 아 그러니까 그 노랭이가 이걸 왜 줘? 우리한테 지랄지랄을 하는 그 사장놈이 이걸 왜 주냐고? 그러니까 이상하겠잖아.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? 너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그 엉덩이 굉장히 살살 흔드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진짜예? 아니 진짜 그 사장이 그걸 줬다고요? 네. 사람이요 갑자기 달라졌어요. 집안이 덥진 않느냐 뭐 불편한 건 없느냐 갑자기 막 사근사근. 허! 거기다가요 이제 샤워도요 주인집 들어와서 신다게 하래요. 이상하네요. 아니 그렇게 눈치를 주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준대요? 아니 뭐겠어요 뻔한 거지. 이놈이 이게 완전 미쳤네 미쳤네. 내가 오늘 사생결단 낸다 지. 너 뭐, 따라와. 뭐 미쳤증이야 뭐야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정말. 아, 따라와 따라와. 왜 그래요? 아, 왜 그래요? 단지야. 어머. 지. 은혜야. 죄송해요 아버지. 어디 보자 어디 봐. 괜찮냐? 몸은 괜찮아? 괜찮아요. 괜찮기는 꼴이 말이 아닌데. 근데 아버지 얘기 것 알아. 우리도 또 유산됐다는 얘기 듣고 기눈물을 흘렸어. 혼자서 그걸. 됐다 괜찮아 잊자 잊어.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괜찮아. 괜찮아. 죄송해요 정말 정말 오고 싶었는데. 죄송해요. 와서니 됐다 괜찮아 그만해. 응?